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김경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소장님, 지수가 이렇게 3,00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슴 깊이 고민거리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포인트 같은 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내 가슴은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그러한 떨리는 가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안정자가 되어드릴 김경남 소장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고민 보내주셔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유튜브 실시간 역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김경남 소장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선물 팡팡 시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함께 1시간 동안 저희 종목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요. 기쁜 한 시간,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종목 상담 밀리고 오늘도 종목 이기러, 지수 이기러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밀리고 출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경남 소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낙폭이 과하게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제가 종목 상담 또 어떻게 내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친절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역시나 오늘도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유튜브 혹은 문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궁금하다,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 문자라든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대응 포인트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장중에 알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톡 오픈 세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같은 경우는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혹은 제 이름 김경남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또 안내해드리니까 참여 노란톡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 흐름 먼저 제가 상담 전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가 16거래일, 16일 정도 만에 3,000포인트가 좀 밀리는 하락세가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락세 나오지 않았는데 12시를 기점으로 쭉 하락세가 좀 만들어졌죠. 종가 저가를 만들어졌는데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 하락폭이 좀 더 큰데 지수는 3%가 하락이 조금 빠졌지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더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 4%, 많이 빠진 종목은 5%까지 하락하면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좀 빠졌느냐. 그리고 긍정적 포인트는 무엇이 있느냐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수가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제가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쉼 없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쉬었다 가는 게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중국발 리스크 악재 관련 이야기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홍콩 정부가 거래 인지세 검토 소식이 들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먼저 조금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선물 지수가 따라가면서 지수도 같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뭐 만들어졌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중국발 악재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뭐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면 어제 옐런 의장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화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는 돈을 풀겠다. 지금 최근에 채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리스크가 고조되는 게 아니냐.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돈을 우리가 좀 덜 푸는 게 아니냐, 미국이. 이런 우려가 좀 들어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려면 유동성, 즉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결국에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갈 텐데, 뭐 그런 점으로 보자라면 큰 리스크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현대차 최근에 자동차주가 거침없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현대차가 코나 리콜 결정이 조금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좀 악재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현재 같은 경우는 LG배터리를 탑재한 그 코나 자동차가 화재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리콜 이슈가 좀 들어갔는데, 현재 LG 같은 경우는 재현실험에서는 정확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셀 불량이냐 음극택에 문제가 있느냐 아직까지 밝혀진 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배터리 악재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리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 업종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올라갔던 업종군들, 이슈됐던 업종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가 조금 다시 상승을 해줍니다. 덴티움을 필두로 해서 역시나 실적이 올라가는, 턴어라운드가 조금 만들어지는 업종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덴티움이 지금 호실적을 발표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의료 업종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치아 관련해서 이런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조금 많이 열려있다 생각이 들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여행 업종이 오늘 뭐 계속해서 지금 반등세가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백신이 안동 공장에서 첫 출하가 된다는 이슈가 좀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여행 업종군에 이슈가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올라간 업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관에서는 제약바이오 리스크는 지난주도 얘기 드렸겠지만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특징주까지 좀 얘기 드리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오늘 강세를 뭐 계속 어제부터 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송식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호재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 이야기 나와주고 있지만 이게 업종 전체로 악재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종은 계속해서 조금 호재, 긍정적인 모습 만들어질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덴티움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실적 턴어라운드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시거나 이번 기회에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뭐 역시나 종목 상담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김경남 소장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번 내 재산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사라져버렸다면, 정말 빠져버린 지수와 함께 내 계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또 사라져버렸다면 정말 많은 고민들 오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오늘도 김경남 소장님께서 1시간 동안 발빠른 해결책과 함께 제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02-3772-0291번 문자상담 역시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김경남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고요. 제가 해피스마일 은별입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는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민들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김경남 소장님과 종목상담 129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종목상담 129가 1부와 2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내일 1시간 빠른 6시부터 1부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참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소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역시나 뭐 속 시원하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빠르게 좀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충분히 뭐 실시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도 제가 조금 있다가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전화 상담 진행할 거고요. 장중의 대응 포인트라든가 장중의 내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혹은 김경남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오픈톡 노란톡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요, 18만 원인데요. 한참 됐거든요. 18만 원이요? 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네. 좀 던지고 25% 그래도 남았어요. 아, 조금 물량을 줄이신 건데도 아직 25% 정도나 갖고 계시네요. 25%요. 그러면 남은 게.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아마 오늘도 물량을 좀 줄이셨는데 네. 지금이더라도 조금 빨리 줄이고 나오셔야 될지 아니면 네네.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네,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 네. 사실 알테오젠을 18만 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기간이 네. 좀 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참 됐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거의 뭐 한 10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을 대장주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에는 어느 정도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흐름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 코로나 이슈 제약바이오 이슈 터지면서 사실 이 종목이 뭐 가능성이나 재료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뭐 2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거의 10배 가량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고점권을 꽤 오랫동안 지켜주다가 저점을 붕괴해서 떨어진 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16만 원, 15만 원짜리가 붕괴돼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저점을 경신하면 계속 밀고 내려가면 사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저점 자리였던 13만 원짜리가 이탈돼서 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해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한 11만 원권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당장 우리가 손절하고 나오기에는 사실 손실폭이 시청자분께서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울면서 진짜 팔았어요. 종가에.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고점에 올라간 제약바이오 절대 보지도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냉정하게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우선은 조금 지켜보시고 오늘 전반적 제약바이오가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5% 이상 빠진 종목도 많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삼상 같은 경우가 허그로 되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 업종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이렇게 한 방에 우하향으로 쭉 다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빠지게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기술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은봉이 하락세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오면 14만 원 내지는 15만 원 선까지는 한번 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렇게까지는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 하방으로 네. 내려갈 확률도 있겠지만 한 60% 네. 확률로서는 네. 뭐 반등세가 14, 15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종목에 다시 제가 뭐 속 시원하게 18만 원까지 갑니다. 뭐 보유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권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지금 비중이 한 25% 되시니까는 네. 지금 손절해서 손실을 확정하시기보다는 14만 5천 원, 15만 원 올라올 때까지 조금 보셨다가 반등세가 조금 들어가면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네. 우선 제가 그렇게 전략을 좀 안내해드리고요. 나중에 네. 이 종목이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오면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약과의 너무 고점 감사합니다. 종목은 조심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물도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 네,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네, 네. 상담은 괜찮으세요? 아, 예. 좋네요.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마음고생하셨을까. 예, 아우, 근데 예, 그냥 오늘 시원해요. 다행입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네네. 시원하신 만큼 저에게 네네. 조금 돌림판을 돌릴 수 있게 네네. 시원하게 네네. 저희에게 뭐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 텐데요. 네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많이 좀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어?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요. 하나, 네.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네. 중에 하나를 네, 힘차게 네.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시청자님, 제가 셋이라고 말할 때 외쳐주시길 네네. 바랄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 아니, 저기, 가위, 가위. 시청자님, 제 정말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제가, 늦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셋하고 말하면 그때 바로 말씀해주시길 네네네. 바랄게요. 네네네. 아, 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 네. 둘, 셋! 도! 어, 이기셨습니다. 뭐 힘차게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지막에 힘차게 외쳐주셨는데 저를 이기셨어요. 뭐 돌림판 한번 돌려서 선물이 이번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아,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네,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네. 거 있으시면 그때 또 전화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한 네.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상담과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내 종목도 오늘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드셨다면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소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소장님 부탁드려요. 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많은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응원 메시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문자라던가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장중에 내가 대응 포인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링크 보내드리니까 참여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 GS건설이고요. GS건설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세요? 자, 네. 39,000원이시면은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오늘 차츰차츰 자꾸 떨어졌어, 이게. 그죠. 오늘도 이게 대형주인데도 거의 3.9%가량이 하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하니까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텐데 우선 GS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가격 자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전반적으로는 네.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진 종목이 아니라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종목 선정도 괜찮으셨고 사실 우리가 오늘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좀 나왔지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GS건설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 보면은 크게 보면 종목이 뭐 2, 3년 동안 계속 주봉상으로 와도 하락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막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종목이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구간부터 4만 5천 원까지 갖고 지금 1차가 밀리고 있는데 자, 전저점 이탈이 조금 만들면서 밀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뭐 다시 한번 저점인 3만 4천 원, 3만 원까지 깨고 내려오기보다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실적 이슈든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건설업종은 저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종목을 네. 제가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지금 GS건설 실적만 놓고 보면 자,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2020년, 뭐 2000 지금 19년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비교해보면은 매출액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특히나 2021년 네. 같은 경우는 뭐 9천억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실적주가 굉장히 좋고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다리게 되면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네. 너무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문제가 있거나 뭐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빠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안내해드릴게요. 그런데 추가하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비중이 20%시면은 건설업종은 이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네. 건설업종에 뭐 30%, 40%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네.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해서 중장기로 좀 가져가는 전략만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네.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 안내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는 다 해결하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너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좀 안심이 되네요.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도 네. 지수가 하락해서 하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머지 80% 다른 종목들도 수익으로 꼭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이성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덕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덕담뿐만 아니라 시청자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선물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GS건설 가자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GS건설 가자! 네, 시청자님 수익을 가시길 바라면서 한번 돌림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앞으로 마음 좀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좋은 선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양념치킨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이 갈 예정이니까요.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GS건설 보유 잘 하시고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계신데 내일도 그 사랑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목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은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속으로 방송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2시간으로 방송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사랑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유튜브라 문자도 상담 진행해드리니까 많이 문자라던가 유튜브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역시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보내주시면 역시나 실시간 참여 가능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현대 일렉트릭. 네. 그리고 23,000원에. 네. 매수를 했거든요. 23,0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 30%요? 많이 갖고 네. 계신데. 이 종목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그죠.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이제 종목이 천천히 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아니, 계속 내려가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네. 오늘 한 6%가량 하락세가 나왔는데, 사실 네. 오늘 제가 뭐 아까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수가 뭐 2%, 3% 하락을 했지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현대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음봉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추세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멈춰있는 종목도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실적도 저는 올해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종목도 네. 차트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멈춰있는 구간이고 언제든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네. 오늘 빠졌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의 매수 때가 좀 높아요. 그죠? 네. 손실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가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근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되면서 기업 자체가 뭐 턴어라운드가 조금 만들어졌고요. 헝갈 탈퇴를 조금 했었고 종목 자체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지금 보면은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음봉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뭐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도 아니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 자체가 빠져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네.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점권에서 꽤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저점 고점을 만들면서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1,000원짜리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업 네. 자체는 큰 문제도 없고 뭐 지금 전기 관련해서는 매출액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기다리시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니까 네. 이게 고점 돌파해서 올라오면은 이 종목으로 너무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약수익권 네. 보고 나오시거나 매수가 근처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때는 조금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종목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요? 네, 저는 지금 관해서는 뭐 손절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네. 보유하시는 전략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매수가 네. 근처나 종목 교체를 좀 해서 변경하는 전략으로 좀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성구사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방송은 자주 시청하시고 계신가요? 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있으시죠? 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일은요,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그 숫자 9호에 맞춰서 제가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님. 네. 하나, 네. 둘, 셋. 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밀당을 숫자로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오, 밀당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전문가 유료 상품 당첨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가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하세요.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랄게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만큼 저도 시청자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김경남 소장님께서 해결해 드리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김경남 소장님의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려요. 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전화 연결도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전화 바로 받아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네. 99,000원에 15% 15%세요? 99,000원이면 가격대가 너무 좋으신데 네. 많이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을 것 같아요. 기간이 오래됐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세요? 아, 지금 계속 이게 수익이 좀 났었는데 조금 많이 났었는데 제가 네. 이거 매도를 못하고 계속 지금 흘려내리는데 그죠 많이 떨어졌죠. 이거를 예, 이거를 좀 끌고 가야 될지 아니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대장주잖아요. 셀트리온,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매수 단가에 따라서 대응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던 이슈도 있었고 공매도 세력도 굉장히 많았지만 주가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자라면 18만 원까지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제약바의 시황 자체가 안 좋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호재 같은 경우는 뭐 램시마라던가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악재 같은 경우는 뭐 회계 장부 이슈라던가 아직까지 뭐 내재하고 있는 뭐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뭐 15만 원, 16만 원이라고 하면 보유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정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싸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좋은 종목을 네네. 싸게 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하락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렸다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나오는 전략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이 종목 제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이 정도 구간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 종목이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바닥으로 지금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수급만 놓고 조금 보자라면 외국인 쪽에서 지금 순매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급 놓고 보면은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고요. 한 달 사이 외국인이 100만 주가량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 뭐 개인이 매도한다라는 수급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인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다시 쭉 빠져가지고 10만 원짜리가 깨지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싸게 사줬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솔직히 저는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20만 원, 30만 원 돌파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저점 훼손하기보다는 횡보한 다음에 다시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단가가 워낙에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래 기다리셨고 이번에는 과거에는 17만 원대 매도를 못 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올라가면 한 16만 원 선부터는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희가 현금으로 안 바꾸면은 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시면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그러면 16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17만. 네, 저는 종목 자체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네. 자체 업종이 뭐 워낙에 고평가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시 네. 올라가면 14만 원, 15만 원 선까지는 반등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다 매수가가 워낙에 낮으시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16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 15만 원, 16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수익 좀 챙겨 오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네, 아유. 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 안내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낮은 가격에 어떻게 잘 사셨대요? 수익을 네, 이번에는... 많이 냈었는데. 예, 네, 제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다음번에도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쩌나.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머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아, 예,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랑 유튜브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상담 채팅창으로 고민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 상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계속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많이들 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소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과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 상담부터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4481번님이시고요. 에이스테크 25,400원에 20% 지금 궁금합니다. 대응 포인트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에이스테크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춰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매수 단가가 현재 25,400원이시면은 손실폭이 조금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기지 관련 종목치고는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조금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차트를 놓고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 바닥권에 빠졌지만 우회향에서 빠지기보다는 전저점이었던 2만 원 선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세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이 종목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기 때문에 저는 한 28,000원 정도까지 기술 반등 들어가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만 원짜리가 붕괴되면 손절 포인트는 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승 포인트 나올 때 28,000원, 9,000원 선에서는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는 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영호 DSP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902사님이시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2,450원에 20% 매수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영호 DSP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오늘 하락폭이 7% 이상 나오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자, 매수 단가가 2,450원이시면은 한 이 정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주가가 흐름을 조금 놓고 보면은 1,500원이었던 종목이 2,800원, 3,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갔고요. 전고점이었던 뭐 2,700원짜리 돌파 실패하고 나서는 빠지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지금 오늘 손실 포인트랑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관해서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 그러니까 손절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도 맞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종가 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개파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개파락이 조금 나온다라면 지켜보시고, 살짝 뭐 보합권 정도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하시고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전략, 지금 관해서는 빠른 대응 포인트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두 개 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슬님이시고요. 자, 오리온홀딩스 13,900원에 30% 대응 포인트 뭐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리온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한가가 13,900원이시면은 사실 매수 자체 가격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이제 음식 뭐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도 종목이 그러니까 뭐 빠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좀 지루하게 천천히 움직임이 나와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랑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00원이면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멈춰 있는데 종목이 어때요? 자, 좀 지루하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크게 위아래 만들면서 횡보하고 있는 건데 저점에 한 12,000원, 고점에 14,000원 자리에서는 박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관해서는 뭐 어떻게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바꾸시기보다는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른홀딩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모멘텀 많지는 않지만 기다리면 바닥권에서는 전고점 돌파돼서 16,000원 내지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빠르게 종목 교체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면 16,000원 내지는 17,000원 정도 구간부터는 수익 실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종목이랑 유튜브 종목도 제가 좀 빠르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선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데 선물 안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상담을 받으신 448 하나 번님께서 빠르게 돌려볼 텐데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걸 뽑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셋! 과연 시청자님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텔레파시가 통할지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전문가 유료 상품을 지나서 치킨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원하신 거 맞죠? 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문자 상담은요. 9024번님 영호 DSP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기세를 몰아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어떠한 선물을 원하셨을까요? 햄버거 세트일까요?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오, 전문가의 유료 상품입니다.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쯤에 전화로 연락을 드릴게요.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봅니다. 참 이슬님이시고요. 오리온 홀딩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당첨이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이슬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선물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가장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희 참이슬님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제 마음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못하시고 종목을 좀 내 종목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대응 포인트 노란톡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뭐 내일장 흐름이라든가 또 제가 종목 가지고 나온 종목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 지난주도 이야기 드린 대로 주가가 이렇게 고점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는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메일유업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 실생활에서 많이 접해봤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봤을 때 크게 분유라던가 그리고 우유, 커피, 그리고 성인, 이제 단백질 제품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하락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커피라든가 우유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실적의 상승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 제품군 넘어가면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카테고리 중에서 분유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분유 매출액이 좀 늘어나기보다는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유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유를 통한 매출 증가는 조금 현재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우유라든가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계속해서 좀 지켜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유 같은 경우도 상하목장이죠. 프리미엄 이제 우유군 상하목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을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나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최근에 성인 단백질 그 제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셀렉스라는 우리가 제품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뭐 운동 끝나고 나서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제품으로서 매출액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자층에서도 이를 통해서 매출액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이어트라든가 웰빙 그리고 뭐 단백질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면 최근에는 이를 통한 뭐 매출액 증가도 역시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주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흐름을 조금 보면 주가가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도 주가가 뭐 반등 생각이 없었고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멈춰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많지만 주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고점 종목보다는 이렇게 저점에 멈춰있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있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실적만 잠깐 놓고 보자라면 2018년에 1조 3천억 원에서 뭐 지금 작년 예상치가 1조 4천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조 6천억까지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세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종가가 71,800원에 멈춰있는데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뭐 분할 매수 71,900원까지는 분할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고점에 8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반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겨오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하방으로 조금 빠진다라면 순절 포인트 길게 잡기보다는 한 65,000원 정도 구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일 유업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내일 장 같은 경우도 오늘과 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증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수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점 종목 공략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올라갈 만한 턴어라운드 바닥권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전반적으로 종목 상담이랑 그리고 이렇게 뭐 안내까지 다 좀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구간이지만 지수 자체는 하방으로 좀 열려있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겠지만 충분히 종목 대처 잘하면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수요일 날 지금 종목 상담 계속 안내 드렸는데 저는 목요일 날 신대가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 신대가 투자 비법을 통해서 또 많은 시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다음에도 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경남 소장님과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또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모레는 또 금요일이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가 6시부터 1부와 2부로 2시간 연속 방송된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일은 1시간 조금 이르게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 파이팅 넘치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 함께 2시간 동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꼭 반등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종목 방어 잘 하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6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